직원들 내부 간에 또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하나의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2012년에 있었던 그러한 이 회계상의 어떤 좀 이 착오라든가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불거졌었는데,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이면 전하 강세일 위원장이 다 없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나 그러한 일이라도 현재 것이 불거졌다면, 그때 당시에 둘이 비록 없었다 하더라도 영화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서 지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책임자의 정당한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당시에 두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의 일이 지금의 문제가 됐다면 지금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대표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사장 또는 집행위원장의 도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강세현 위원장을 사실은 억지로 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모셔왔고, 지난 2월부터, 2월 말부터는 이제 단독 집행위원장으로서 영화제를 정말 어렵게 이끌어 나온 셈이죠. 거의 영화제를 못하게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화제를 이끌어 나왔고, 올해 3, 4월까지도 잘 이끌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5월, 6월에 들어와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강위원장이 그만둬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또 강위원장은 그러한 직원들의 성명이 본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즉시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둘이 함께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러면 마땅히 그만두는 것이 책임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그만두기로 한 것이죠.